국가의 번영과 안위를 빌고 우리나라 태초의 국가 탄생지로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땅이 있다. 교통의 중심지이자 수도와 가까워 고려, 조선시대엔 제2수도의 역할을 하고 수많은 외세 침략을 막아내며 천혜의 요새였던 강화도. 한국사의 굴곡을 함께해온 강화도에서 고유한 유적과 문화, 역사를 만나는 특별한 길을 떠나본다. 한강, 예성강, 임진강이 서해로 빠져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강화도는 강에서 밀려온 퇴적물이 쌓여 토지를 잃은 육지와 가까운 섬이다.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강화도는 내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지점이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있는 유일한 큰 섬이다. 이런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는 천년 동안 개성과 한양, 이 천년 동안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 수도의 이제 관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섬으로서 특별한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해상 관문의 역할을 해온 강화도는 외국과의 활발한 물자 교류부터 외세 침략 전쟁이 일어난 격동의 역사를 경험한 곳이다. 한반도 역사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강화도엔 이를 증명하듯 많은 유적지와 문화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역사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일은 의미가 깊다. 연미점, 고려궁지, 통릉, 가르다가 밀고 들어가 그래. 강화도는 선사시대부터 선사시대는 패총도 굉장히 많이 나고 선사시대 고인돌 유네스코 지정됐잖아요. 고인돌,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근대기, 현재 이 정말 그 한 시기도 빼놓지 않고 계속 무언가 사건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첩이 되어 있는 곳이고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 강화도의 중요성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강화 역사를 찾아가는 길. 그 첫 발걸음은 하전면의 고인돌로 향한다.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의 고인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은 강화도에 무려 150여 개나 존재한다. 청동기 시대 최고 지배자의 무덤인 고인돌은 강화도에 고대 국가가 존재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여기 보이는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한국사에서의 그 최초의 고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고조선이죠. 고조선의 대표적인 그 유적 유물이 뭐냐면은 이제 그 고인돌, 그 다음에 세형 동검, 그 다음에 그 미송리형 토기인데 이제 그 세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 고인돌입니다. 강화도 고인돌 발굴 과정에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 돌칼과 민무늬 토기, 청동검도 함께 발견되었는데
당시 강화도에 많은 부족민들이 거주하면서 도구를 사용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른 것을 알 수 있다. 수십 톤의 고인돌로 무덤을 세울 정도로 강력한 지배자가 존재했던 강화도는 고조선을 세운 단군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사실은 그 만이산은 단군으로부터 우리가 그 기억이 되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남한에서는 유일한 곳이 이 그 만이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 어떤 총체 또 민족 전기가 흐르는 곳이다. 가치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강화도의 만이산은 단군의 역사가 남아있는 산으로서 이곳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이 이루어졌다. 고려와 조선시대 왕의 이름으로 국가에서 제사를 거행하던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늘과 땅이 교차점으로 불리는 참성단은 단군이 나라를 다스린 공을 세우고 하늘의 제사를 지낸 곳으로 여겨진다. 참성단의 형태는 원형으로 쌓은 하단 위에 방형의 제단을 둔 모양으로 위에 네모난 것은 땅, 아래에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하며 이는 음양이 서로 교차하게 되면 조화를 이루어 만사가 형통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려 이제 13세기 정도 되면 전체적인 그 뭐랄까 정세가 바뀝니다. 몽골이 그 강성해지면 원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몽골의 침입 때문에 고려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수단을 오랫동안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이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강화도로 천도를 했는데 고종 때였고 고종 19년 1232년에 옮겨가서 한 39년 40년간 여기서 이제 머물렀습니다. 고려는 1231년부터 1258년까지 몽골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데 몽골의 1차 침입과 2차 침입을 겪은 후 고려는 몽골에 적극적인 대항을 하기 위해 천도를 계획한다. 1232년 2월에 그 수도 개성 도읍을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궁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천도 이전부터 궁궐을 짓기를 시작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몽골의 침입이 거세지면서 고려는 수도를 북쪽에 개경해서 강화섬으로 옮기게 된다. 동국 통감에 따르면 당시 무관으로 정치를 집권하던 세력 최후가 왕에게 천도를 권하고 강화에 궁궐을 지었다고 전한다. 고려시대 때 이 고려 왕실이 강화도로 그 오게 되고 많은 그 피난민들이 왕실을 따라서 몽골 침입을 피해서 강화도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강화도의 간척 사업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간척이 되기 시작해요. 강화도 해안가의 비옥한 평지는 대부분 간척지로서 본래 수심이 얕은 바다였던 것을 흙을 쌓아 다진 것이다. 강화도의 토지를 간척하게 된 이유는 고려시대에 천도를 하면서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 강도 시대가 좀 길어지면서 조운이 불통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척을 하게 됩니다. 그 간척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하게 된 곳이 바로 이 승천포 있는 쪽에 좌우둔전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강화의 간척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800년 전 시작된 강화도의 간척지는 현재 섬 면적의 30%에 달할 정도. 이렇게 조성된 토지에 마을이 형성되며 고려의 수도로서
모습을 갖춰나가게 된다. 고려의 왕이 강화로 천도를 한 이유를 찾아 고려 왕실이 존재했던 궁궐터를 찾았다. 고려 궁지는 1232년 고종이 왕도를 개경에서 강화로 옮긴 후 다시 강화로 환도할 때까지 39년 동안 고려 왕궁의 역할을 수행한 곳이다. 개경의 궁궐 구조와 흡사한 형태로 궁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궁지는 일단 그 강화 천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궁궐을 지기 시작했고, 하지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없어서 그 정확한 위치와 범위를 좀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려사 등의 기록에 보면은 각종 정각과 뭐 편전의 이제 이름들을 이제 보면은 규모는 작긴 하겠지만 개경의 그 궁궐과 궁궐을 이제 형태를 구조와 형태를 그대로 들여와서 지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화는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그대로 본뜬 또 하나의 개경이었던 셈이다. 계획적으로 궁궐을 조성하고 군대를 움직였으며 정치가 이루어졌다. 이후 조선시대는 고려 궁지였던 이곳에 유수부라는 관청을 두고 각종 성사는 물론 도성 개보수, 방어체제 구축 등을 통해 강화도 지역을 관리했다. 강화도는 전쟁을 피하는 왕의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고려 수도의 역할을 당당히 해낸 것이다. 개성만 고려 왕조의 수도였던 것이 아니고 기간은 좀 짧지만 강화도도 고려 왕조의 수도였고 또 고려 왕조 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래도 가장 상징적인 것은 역시 궁궐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려 왕조의 상징으로서 이 고려 궁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270년 고려 왕이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 고려 왕궁의 흔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됐다. 각종 시설들, 궁궐, 관청, 뭐 그다음에 창고, 그다음에 시장까지, 뭐 그다음에 사찰,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오게 됩니다. 불교 국가였던 고려에서는 궁궐, 관청과 함께 도성의 주요 구성 요소로 사찰이 형성되는데 두꺼운 화강암에 판석에 조각된 석조열의 입상은 당시 불교의 위상을 느끼게 한다. 열의 입상과 불탑이 남아있는 이곳 근처에 사찰이 존재한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고 그러한 흔적이 바로 이런 이제 그 5층 석탑이라든가 그 열의 입상 이런 걸 보유한 그 절이 그 규모 있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면적만 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사찰이었던 선원사는 강화도의 주요 시설이었다. 당시 팔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원사를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지금 현재로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 문화유산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 팔만대장경 예, 바로 판각을 총지휘한 간경도감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 이제 선원사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대단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고 팔만대장경은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자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대장경이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팔만대장경 그럼 해인사의 장경각을 먼저 떠올리는데 해인사 장경각은 사실은 조선 세조 때 그 해인사로 옮겨가서 만든 거고 그 이전까지는 고려시대 내내 이
선원사에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었고, 또 이제 조선 초에 그 지천사라고 하는 그 서울에 있는 절로 옮겼다가 세조 때 다시 이제 해사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성립될 때까지 이 팔만대장경은 바로 강화의 선원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외적이 침략하기 어려운 섬이라는 지역적 특징과 왕이 있는 수도였기 때문에 귀중한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강화도 선원사에 보관되었던 것이다. 고려시대는 불교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웠던 시기다. 특히 이 시대에 만들어진 푸른빛의 고려청자는 고려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고려의 질 좋은 그릇과 청자는 중국과 서역에서 인기가 높았는데 강화도에서도 품질 좋은 특산품이 생산을 해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고려 현종 때 보게 되면 사라센 상인들이 오는데 그 사라센 상인들에게 이제 수출품으로 나가는 품목들이 있어요. 보면 금, 뭐 은, 유리, 뭐 또 인삼, 합죽선 이렇게 들어가는데 화문석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송나라 사람 서긍이 썼던 고려 도경에도 바로 이 화문석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 도경에 따르면 고려의 화문석은 침상이나 평상에 까는 돗자리지만 그 재질이 매우 부드럽고 무늬가 고우며 우수하다고 기록돼 있다. 우수한 재질의 화문석, 그 역사는 강화도에서 시작된다. 왕골로 기품 있게 짜 만든 돗자리인 화문석은 우수한 품질 덕에 고려시대 송나라와 원나라에 수출되는 인기 품목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청나라와 일본에 보내는 선사품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꽃, 화, 무늬, 문, 자리, 석. 말 그대로 꽃무늬를 놓은 자리라는 뜻의 어여쁜 이름을 가진 화문석. 강화에서는 왕실과 관료를 위해 최상품 왕골로 화문석을 제작했다. 다양한 무늬를 넣어 기품 있는 분위기와 번영과 장수를 뜻하는 의미까지 부여했다. 강화가 화문석이 유명하게 된 거는 이 왕골 자체 재료가 좋아요. 왜 좋냐면은 여기는 높은 산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일조량이 많고 해풍이 적당하게 불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왕골 인형 2m, 3m씩 자라요. 그러다 보고 이제 튼실하고 좋고 하다 보니까는 이 왕 이제 화문석을 하기에는 아주 좋았죠. 왕골은 옛부터 한국에서 공예 작물로 재배하던 식물로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소재로 사용했다. 왕골은 봄에 씨를 뿌려 5월에 모내기를 한다. 여름철 성인 남자 키만큼 길이가 자라면 왕골을 수확해 건조시키고 잘 말린 왕골은 각양각색의 물을 들인 후 틀에 올려 제작한다. 강화 화문석은 여름에는 통풍 효과가 좋고 겨울에는 냉기를 흡수하는 특징이 있다. 오래 쓰더라도 윤기가 쉬 사라지지 않고 질겨서 잘 부스러지지 않아 당시 인기가 높았다. 요
거기 강화군 양월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고장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계시는 분이 이 함석을 만들어가지고 임금께 진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써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도 내리고 또 다른 데 공물로 바칠 때도 이걸 이제 함석을 굳이 이제 꼭 한 장씩 같이 바치고 했을 때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많이 애용하게 됐죠, 그때부터. 함은석은 수백 년 동안 마을 주민을 통해 전승되어 왔다. 강화의 함은석은 잘 건조된 강화의 왕고를 써 특유의 무늬를 넣는 방법으로 직조된다. 알록달록 천연 염색으로 물을 들이는 과정에서부터 정성을 쏟아야 한다. 뭐 그냥 농촌에서 그냥 옛날부터 배우던 여기가 옛날부터 자리매던 고장이에요. 물감이 없으면은요 화문석이 화문석 자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무늬를 놓으면서 놔야 또 색채가 이쁘고 이쁘게 나오고 곱게 매그래요. 전통 방식 그대로 화문석을 짜는 강화 주민들은 어머니, 할머니가 해오는 방법을 어깨 너머로 배운 솜씨다. 거칠어진 손끝에서 탄생한 화문석. 그 위에는 금방이라도 날개를 펴고 날아갈 것 같은 봉황이 수놓아진다. 강화도로 시집온 아낙들은 자연스럽게 화문석 틀 앞에 앉아 농한기가 되면 자리를 만들었다. 시집 오고 오고서부터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40년 됐죠? 40년. 23세에 시집을 왔으니까. 강화 함은석 하면요. 이게 왕골이 습기를 겨울에는 습한 거를 제거해 겨울에는 여름에 습한 거를 제거해 주고 겨울에는 보송보송한 느낌의 따뜻한 보온성까지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함은석이 유명하잖아요. 잘 말린 왕골은 각양각색의 물을 들여 틀에 올린다. 날실로는 대대로 칡넝쿨을 가공해 사용했으나 현재는 나일론실을 이용한다. 틀에는 고드레 똘에 감은 날실 두 개를 하나로 묶어 1.5cm 간격으로 매달고 왕골 겉감과 속감을 한데 모아서 고드레 똘을 돌려가며 화문석을 엮는다. 옷감 짜듯이 만드는 화문석은 방법이 어렵지는 않지만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든다. 60만 번 해줘요. 하나가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하는데 이거가 60만 번을 이제 넘긴다는 거지. 60만 번. 한 5집인가 6집인가 되는데 강화도 주민들은 주업은 농업이어도 다들 부업으로 화문석을 했다. 또 어디서 돈 나올 길은 없고 생활은 우리가 화문석을 팔러갈 때는 새벽장을 갔어요. 새벽 4시만 되면 화문석 메고 가야 돼. 그래야만이 팔아. 그렇지 않으면 늦게 가면 이 화문석을 팔지도 못해요. 다 이미 그 강화 화문석 장이 끝났기 때문에. 30년 전만 하더라도 강화 5일장은 화문석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전에는 여기 강화군 전체가 가가호가 다 했어요, 거기가.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손이 부족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인력이 없어서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제 그냥 어떤 뭐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공예인이라든가
또 이제 옛날부터 하던 할머니들이 심심풀이로 조금씩 해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질 않고 또 나와도 옛날 같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이제 수출품이 수입품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팔로도 좀 어렵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실제 화문석 문양은 조선 중기만 해도 용, 호랑이, 십장생 등의 주류를 이뤘고 일반 가정에서는 무늬를 넣지 않은 백색 자리를 주로 사용했다. 강화도의 화문석에는 원앙, 산수, 완자, 민화 등 고유의 무늬를 그림처럼 짜놓을 수 있었고 화문석을 사용해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이래로 고려, 조선시대를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강화도는 외세 침략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방어체제를 갖추었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섬을 보호하는 성곽을 쌓았고 그로 인해 성터 다지는 소리라는 민요가 전해져 온다. 한반도로 진입하는 길목이자 왕이 있는 수도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에 강화도는 항상 외적의 침입에 시달려야 했다. 어릴 때는 이제 흔히 말하는 내성, 중성, 외성 이렇게 해서 해안가에 해안에서 외적이 그러니까 몽골군이 상륙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이제 시설로서 외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외성에서부터 이제 궁궐로 들어오는 중간에 또 한 번 이제 그 적을 막기 위한 그 중성을 쌓았고 중간에 외성과 내성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다시 말하면 이제 궁궐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그 성격으로 성을 쌓아서 이렇게 여러 겹의 성을 쌓음으로써 그만큼 이제 왕이 머무는 그 국가의 중요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이니까 그 공간을 지키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바다에서 강화도로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안가에 성곽을 쌓아 보호했다. 왕이 있는 수도를 지키기 위한 방어 체계였던 것이다. 강화 수도는 외성, 중성, 내성의 삼중 성곽과 물살이 센 바다가 보호했다. 강화도에는 성곽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고 흙을 다져 만든 외성부터 벽돌을 쌓아 만든 다양한 형태의 성곽을 만나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궁궐을 직접적으로 보호했던 내성의 경우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돌을 쌓아 든든한 방어벽을 축조하게 된다. 여기는 이제 강화산성의 북장대라고 하는 곳인데요. 강화산성은 한 지금 그 둘레가 한 7.2km 정도 됩니다. 그 전에는 고려 강도의 도성 자락을 활용한 곳인데 조선 습종 때 이걸 개축을 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 습종 때 개축한 것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강화 성곽을 대대적으로 개축하게 되는데 내성을 다시 쌓으면서 전쟁 시 지휘소로 사용할 수 있는 관청까지 만들게 된다. 강화산성 안에는 남장대, 북장대, 서장대가 존재한다. 강화도의 바다 중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지역은 바로 섬과 건너편 육지 사이의 손돌목이다.
바다에서 섬과 섬 사이 혹은 섬과 육지 사이의 좁은 물길로 바다가 그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밀물과 썰물 때 이 물이 도는 거죠.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물살이 거세지고 소리가 나는 건데 이 손들목도 바로 그런 위치입니다. 강화 바다와 관련해 옛부터 손들목 뱃사공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 전하, 몽골군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배를 타고 강화도로 피신하셔야 합니다. 알겠다. 어서 배를 띄우거라. 이자의 배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강화도의 뱃사공 손들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육지와 섬이 만나는 바다이기 때문에 물살이 험하고 소용돌이가 잦은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바가지를 띄어 바가지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길이 안전할 것이옵니다. 전하,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자는 몽골군의 첩자인 것 같습니다. 전하를 위험에 빠뜨리는 수작 같습니다. 뭐라? 전장이라는 혼란한 틈을 타 왕의 목숨을 노리는 관계 한자이다. 이자를 당장 잠수하라. 예. 전하, 저를 의심할 수 있사오나 부디 가시는 길에는 꼭 바가지를 띄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안전하옵니다. 전하!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해서 손돌이 말한 대로 바가지를 띄워서 그 바가지를 따라서 이제 무사히 왔다라는 건데, 결국 말하면 손돌이 임금을 제대로 모시려고 했던 거고, 급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거지, 실제로 사공이 봤을 때는 이제 글로 가야 무사히 이제 도달할 수 있었던 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손돌의 억울한 그 죽음, 뭐 이걸 갖다가 그 얘기를 하면서 손돌이 죽었던 그때 고무렵이 되면 늘 그 바람이 그렇게 센 바람이 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손돌이 건넜다라고 하는 그 길목이 바로 광성부 앞에 있는 그 물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성부 안에 손돌목 돈대라고 하는 손돌의 이름이 붙은 그런 이제 돈대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대몽항쟁의 본거지였고 조선의 수도 한양으로 들어서는 길목인 강화도. 이런 지리적 요건 때문에 외세의 침략에 방어해야 하는 첨단에 섰던 것이 강화도였다. 섬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수도를 잃지 않기 위해 강화도 해안가에는 대포를 설치하고 사방을 관망할 수 있는 군사시설이 마련된다. 강화도 해안은 총 48개 돈대가, 총 50, 그러니까 조선 후기까지 치면 53개 돈대가 설치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돈대들이 각자 스스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상급 부대로 이 진과 보라는 곳에 통제를 받아요. 이 진과 보가 총 12개가 강화도 해안가에 있었고요. 역시 이 진과 보의 그 역할과 임무도 해안으로 상륙하는 외적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이제 임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강화 해협을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사시설로 12진보가 설치된다. 월곶진, 재물진, 용진진, 덕진진, 초지진의 7개의 보가 마련되어 강화도는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적이 침략해도 방어할 수 있는 요새로 거듭나게 된다. 조선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당시 강화도에 설치된 50여 개의 돈대 명칭과 위치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강화 해협에 설치된 군사시설에서 철통 경계가 이어졌다. 어떤 적이어도 끄떡 없겠네. 이곳이 강화에서 가장 강력한 포대 아니겠나. 아이고, 난 지난번 병인양요 때 정말 죽다 살아났으니. 그거 정말 치열한 포격전이었어. 양헌수 부대가 정족산성으로 들어가 프랑스군을 격퇴시킨 게 천만다행이었지. 12진보를 설치한 후 침략해온 프랑스군을 물리치고
병인양요에서 승리한다. 병인양요나 신미양요, 운요호 사건 등 19세기 말에 서구열강의 침략에 강화도가 노출이 돼 있었죠. 그래서 계속 강화도가 항쟁을 하게 되고 강화도는 예로부터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긴장의 연속이었던 장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871년 강화도의 한 본대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미국 군함을 발견하는데 여보게 저기 미군 군함 두 대가 보이지 않는가? 미군 군함 무슨 미군이다! 미군이다! 모두 포격을 가시오! 1871년 강화도에서 미국과의 전쟁이 발생한다. 바로 이 전쟁이 신미양요이다. 조선 개항을 실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미국이 강화도에 상륙해 치열한 포격전을 벌이게 된다. 신미양요 때 1871년 6월 10일이죠. 6월 10일 날 그 인천 앞바다에 정박하고 있던 미군 함대에서 이 강화도로 상륙선들을 보내요. 상륙선들을 보내는데 이때 첫 상륙지가 바로 초지진입니다. 초지진에서 6월 10일 저녁 때 크게 전투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수륙 양공으로 들어가는 거죠. 육지로 부대가 덕진진을 거쳐서 광성보로 진입을 하고요. 염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또 미해군이 또 따라 올라가서 광성보에서 크게 전투가 있게 되는데 그 첫 상륙지가 바로 초지진이 됩니다. 성곽의 둘레가 500m도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방어시설이지만 이 초지진은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다. 아직도 그때의 치열했던 전투를 생생히 전달하듯 성벽 언저리와 벽 옆의 노송에도 포탄 흔적이 남아있다. 광성보는 신미양요 때 그 격전지점 제일 그 큰 싸움이 있었던 곳이고요. 미군과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그 초지진을 거쳐서 덕진진 거쳐서 광성보로 접근하는 미 해병과 또 이 염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해군이 이 수륙 양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뚫리게 되면 서울이 너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광성보가 이 신미양요 때 조선군의 마지막 그 배수의 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화도 바다는 치열했고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신미양요 결사 항전의 무대였던 광성보. 강화도로 침략해 초지진과 덕진진에서 승리하고 거침없이 진격하던 미군은 광성보에서 조선군과 격전을 벌인다. 이곳에서 어지연 장군과 병사들이 사투를 다해 전쟁을 벌이며 쓰러져갔다. 전력의 열세로 패한 후 점령당해 군사시설물이 모두 파괴되었지만 이후 끈질긴 공격으로 되찾고 만다. 광성보 전투가 우리가 비록 지기는 했지만 미군이 더 이상 올라오질 못하고 광성보 전투를 끝으로 이제 철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전투이기도 하고 정말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 용맹함을 그 세계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전투였다고 보여집니다. 강화 해변가를 따라 세워진 강화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100년 전 서양 세력의 침략의 발자국이 남아 우리에게 강화의 역사를 전해준다. 고구려 소수림왕 시대에 창건된 전능사는 강화 삼랑성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조선시대 역사책을 보관하는 사고로 활용되면서 전능사는 명성을 이어간다. 전능사는 이제 그 보통 그 임진왜란 때 이후에 그 소실이 되어서 인조하고 광해군 때, 광해군하고 인조 때 그게 이제 개창이 돼서 현재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등사가 또 조선 후기에 이제 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 전등사 경내에 그 조선 왕조의 그 족보와 그리고 왕실을 그 조선 왕조 실록을 보관했던 서고를 이제 만들면서 절의 좀 가치가 좀 높아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네 군데의 사고가 존재했지만 모두 불타 사라지고 전주 사고에 있던 실록을 강화도로 옮겨오게 된다. 전등사에서 명부전 맞은편 왼쪽 언덕을 오르면 조선 왕실의 실록을 보관했던 정족산 사고터가 자리 잡고 있다. 왕실의 역사 문화를 상세하게 기록한 실록과 자료는 국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였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정족산 사고에는 그 실록 등 그 중요 역사 자료를 보관하는 그 장사각과 그 왕실의 족보를 보관하는 선원보각이 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보관된 도서들은 그 외규장각 도서와 달리 그 프랑스의 병인양을 침략 때도 그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었고 첩첩산중에 마련된 정족산 사고는 숱한 외세의 침략에서도 중요한 자료를 보관할 수 있었던 안전한 장소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강화도에는 또 다른 주요 시설이 설치된다. 사실상 조선 왕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 임금이 가서 머물 것이 예정돼 있고 그만한 그 시설들을 미리 갖춰놓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규장각이 왕실과 관련된 왕실의 왕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곳으로서 강화를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갖다 놓는 게 가장 안전하다. 강화 서울에 한양에 하나가 있고 강화에 있다 보면 안전하게 그 자료들을 다 보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외규장각은 1782년 정조 임금이 설치한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이다. 왕실과 국가의 주요 행사 내용을 정리한 의궤를 비롯한 중요한 서적을 천여 건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곳에서는 왕실의 혼례를 상세하게 그린 의궤와 희귀한 고문서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강화도가 섬으로서 수도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이다. 왜 외규장각을 두었냐, 국가에서. 이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이제 결국 뭐냐면 그만큼 강화도가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와 왕실의 피난처 혹은 국가 왕실의 중요한 그 유사시에 외침이 있거나 내부 반란이 있을 때 수도를 임시로 옮겨서 안전하게 수도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기능을 강화도가 할 수 있다. 그런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국가에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과 왕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던 곳. 외세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방어시설을 갖춘 곳. 한반도 역사의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 강화도다. 12진보, 뭐 내성, 외성 하든 이런 군사 방어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볼 때 수도 서울의 어떤 그 보장처, 서울을 지켜줄 수 있는 공간, 또 왕실을 지켜줬던 어떤 보장처, 이걸 우리가 흔히 또 다른 말로 하면 호국의 공간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하늘에 제를 지니며 시작된 우리의 5천년 역사는 강화도에서 시작된다. 고려시대 대몽골 항쟁부터 조선시대 서구 열강의 침략 전쟁으로부터 왕실과 백성을 지켜온 아픈 역사도 강화도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많은 유적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강화도는 지붕 없는 역사 박물관인 것이다.